세계 최고의 물리학자. 그렇죠? 아인슈타인 다음으로 최고의 물리학자가 스티븐 호킹스 박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한 수년 전에 돌아가셨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컴퓨터 화면이에요. 그 이제 완전히 뇌성 마비 때문에 손발을 사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휠체어에 그냥 앉아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 컴퓨터 이걸 못하니 책을 못 쓰죠. 그리고 이 목에 이 성대도 마비가 돼가지고 말 소리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뇌로 이렇게 여기에 여기 이제 여기 뇌가 뭐 하나 꽂아놨죠, 그렇죠? 이렇게 침 같은 것을 꽂아가지고 여기 이제 뇌. 그래서 이것을 뇌하고 이 컴퓨터하고 연결시켜서 이 뇌로 클릭도 하고, 예, 네. 손으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뇌 속에 흐르는 뇌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내가 하면 이제 또 클릭이 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컴퓨터를 조절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컴퓨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재밌는 거를 하나 보여드리죠. 자. 과학자들이 이런 기계를 만들었어요. 이게 기계예요. 기계고 이제 그리고 기계에다가 손을 만들었어. 의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건 완전히 독립된 기계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로 이 의수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 의수의 여기 끄트머리에 바나나를 탁 주면 그다음에 이제 원숭이가 이 바나나를 가져다 입에다 가져다 대고 먹어야 돼. 근데 이거는 뭐예요? 원숭이 자기 손이 아니잖아. 누구 손이에요? 기계 손이에요. 그런데 이 기계는 컴퓨터로 움직일 수 있어. 그럼 원숭이는 뭐 하면 돼요? 원숭이 뇌하고 컴퓨터하고 연결하면 원숭이가 이래가지고 이 의수를 움직여가지고 결국 그 바나나를 자기 입에 대고 먹고 이렇게 하도록 훈련을 시켰어. 자, 그게 이제 요게 이제 원숭이에요. 여기 원숭이 코, 원숭이 눈, 원숭이 입을 벌리고 혀. 그래서 여기서 쭉 이렇게 자기가 이 기계의 의수를 움직여서 자기의 머리로 뇌로 그래서 바나나를 먹는 장면입니다. 요게 동영상으로 있는데, 그 이게 이제 자 여기 원숭이가 이제 보고 있죠. 원숭이는 딱 고정시켜놨어. 그래서 손발은 못 움직이도록. 그리고 이게 이제 기계로 만든 의수야. 그런데 여기다 바나나 쪼가리를 탁 쥐어주면 원숭이가
해가지고 기계로 움직여가지고 자기 입까지 갖다 보죠. 그래서 먹는 거예요. 이게 동영상이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예요. 야, 보세요. 자, 바나나를 갖다 주면 자, 원숭이 손은 여기 있어요. 예. 딱 보고 야야야야 해가지고 기계를 움직여가지고 가져다 먹어. 보세요. 먼저 위에다가 실패. 아이씨 먹었어. 네. 원숭이 자기 손 아니에요. 네. 기계예요. 원숭이 손은 여기 있어. 여기. 여기 두 손이 여기. 저 원숭이 머리에 달린 그거 봤죠? 잠깐. 그렇죠? 이게 원숭이 뇌하고 연결된 케이블이에요. 전선이요. 요 케이블이 이 기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지고 기계를 움직여가지고 이 기계 손을 자기 입으로 갖다가 그래서 바나나를 먹어.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뇌로도 다 기계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기계를 뭐요? 움직여. 예. 네. 놀랍죠. 그렇죠. 자.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 더 흥미로운데 여기 이제 이거 쥐를 가지고 실험한 건데요. 이게 쥐의 뇌예요. 쥐의 뇌인데 이제 그 뇌 안에는 엔도르핀을 생산해가지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뇌세포도 있고,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면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부정적이지 않고 아주 편안해지고 긍정적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조절하는 것도 뇌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각종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조절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유전자를 조절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싶어. 그렇게 되면 그 뇌세포의 유전자를 조절하는 것은 뇌파예요. 뇌 속을 흐르는 전류. 그런데 그 전류는 무엇이 조절해요? 영적 에너지죠. 영적 에너지. 그래서 우리 영적 에너지가 내가 나는 편안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그 영적 에너지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탁 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나의 선택대로 내 마음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명상이라는 건데 명상은 잡념이 없어지면 좋겠다. 내 마음 속이 텅 비면 좋겠다. 나는 내 마음이 아주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라고 나는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면 그 선택에 그 나의 요구, 그 나의 기도를 영적인 존재들이 듣고, 그렇죠? 인식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선택하는 느낌, 편안한 느낌을 내가 선택했다면 그 영적 에너지가 정확하게 내 세포 안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어디 있는지를 영적 에너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탁 해서 그 세로토닌 생산 유전자를 영적 에너지가 켜주면 아 세로토닌이 생산이 돼가지고 내 마음이 아 편안한 거예요. 편안. 자. 근데 이제 엔도르핀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행복하다, 기쁘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도파민, 네. 도파민.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생산되면 막 너무너무 좋아, 우와, 이야. 아, 막 그러고 막 춤을 추고 싶고 막 쾌감, 아 그 다음에 막 갑자기 로맨틱해지는 거야. 그래서 막 은숙씨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 참 좋은 물질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도파민 유전자가 켜지면 막 기분 짱이야. 복권 100억 당첨 막 이런 거. 그래도 막 너무너무 좋잖아요. 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나는 영생을 뭐예요? 얻었구나. 이야. 이제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어. 그래서 이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 세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뇌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그 신호가 전달이 돼 가지고 여기서 이런 도파민을 생산해요. 여기서 생산하면 와 이제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여러분 쥐의 뇌가 뭐 얼마나 큽니까? 뭐 손가락 끝보다 작을 텐데 그거 그래서 그런 도파민 생산하는 뇌세포가 어디 있는지를 다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걸 아주 그림을 확 들어요. 요즘은 이런 실험까지도 합니다. 참 놀랍죠. 이 쥐의 뇌에다가 아주 실보닥 하는 금속 바늘을 꽂습니다. 꽂아가지고 여기 이제 전기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장치를 여기다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리모컨으로 착착 신호를 주면 여기가 찌찌찌찌 하고 신호를 받으면 그 신호가 이 전선을 타고 내려가서 요게 이제 도파민 생산하는 데거든요. 도파민 생산. 여기다가 전기작을 찌찌찌찌 하면 아, 여기서 도파민 생산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인간이 지의 기분을 조절할 수 있게 됐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예. 네. 이 쥐를 지장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자, 여기 이제 쥐의 그 지장에 넣어놓고, 여기 그 구멍을 하나 뚫어놨어, 구멍을. 그래서 이제 쥐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 구멍이 뭘까 하고 구멍을 들여다보는 순간, 쯔쯔쯔!
해준 거야. 그러면 지가 뭐예요? 갑자기 기분이 짱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구멍 들여다보면 뭐예요? 또 새컵. 그럼 이 쥐가 나중에는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밥 줘도 밥도 안 먹고 맨날 구멍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거를 중독이라 그럽니다. 구멍 중독. 그래서 우리 인간의 뭐 도박 중독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박하면 막 기분 좋은 거야. 그러면 도박할 때마다 기분이 좋게 만드는 영적 에너지가 있겠죠. 도파민을 나오게 하나. 그렇죠? 그러면 도박 중독은 뭐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 때문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지가 구멍 중독이 되도록 누가 조절하는 거요? 인간이, 과학자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인간 사회와 영적 차원에 옮겨놓으면 잡신놈이 어떻게 하는 거요? 나를 충분히 도박 중독이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충분히 돈 중독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돈만 좀 벌었다 하면 뭐예요? 악령이 착 하면, 아! 기분 좋아. 그래서, 약물 중독, 돈 중독, 일 중독, 이렇게 하면 충분히 영적인 존재가 나를 그렇게 중독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나의 뇌 속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뇌파, 뇌 속의 전 전류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뭐를 가진 영적 존재? 영적 에너지를 가진 영적 존재. 네. 그리고 그 반대로 정신님은 뭐예요? 우리가 항상 정상적일 수 있도록 그런 중독에 빠지지 뭐예요? 않게. 그래서 나를 우울하게 하는 영적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누구의 영적 에너지를 내가 받아야 돼? 하나님의.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예, 하나님. 자, 재밌죠, 그렇죠? 재밌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보면, 이게 뉴스위크 잡지에 나온 건데, 마인드 앤드 뭐예요? mind and 우리의 마음과 자석. 그러니까 강력한 자석으로 자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그래서 주파수 자기 파란 게 나오거든 자석에서. 그러면 그 파를 이렇게 변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자석을 가지고 인공적으로 컴퓨터가 알파파를 만들어낼 수 있어. 아시겠죠? 그런데 내 뇌 속에는 베타파가 흐르고 짜증나고 마음이 편치 않고 죽고 싶고 뭐 이런 그러니까 악령이 내 속에 내 뇌 뇌파를 나쁜 베타파로 변화를 시켜가지고 나를 막 괴롭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뇌파를, 그, 지금 현재 이 베타파가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막 짜증나고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막 그런데,
내 자신이 알파파로 내 뇌파를 바꿀 수가 뭐예요? 없잖아요. 내가 알파파로 변하고, 기술적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죠. 나는 뭐밖에 할 수밖에 없어? 선택. 영적 에너지를 향하여. 즉, 하나님의 정신님, 성령을에게 내가 나의 선택이 이런 거다라고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정신님이 와서 나의 뇌파를 알파파로 바꿔준다 이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뉴스타트를 모르니까 또 현대의학에서는 영적 에너지의 존재 자체를 인정을 뭐예요? 안 하니까 항상 우리 인간이 개발한 기술로 어떻게 이 뇌파를 이 사람의 베타파를 알파파로 뭐예요? 바꿔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했어. 자석을 사용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강력한 알파파를 컴퓨터를 사용해서 강력한 알파파를 만들어서 환자의 뇌 속에 어떻게 집중적으로 보내주면 베타파가 뭐예요? 알파파로 변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처럼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진선미라는 영적 에너지를 내가 받아들이면 선택으로 받아들이면 내 뇌파가 베타파이었지만 어떻게 알파파로 변할 수 있듯이 그 영적 에너지를 대신해서 영적 에너지의 대용품이죠. 그 대용품으로 뭐를 사용하겠다? 자석을 조절해가지고 강력한 자기파를 넣어주면 그러니까 알파파를 더 강하게 해서 내가 지금 뇌 속에 흐르는 나의 뇌 속에 있는 베타파보다 더 센 알파파를 보내주면 베타파가 기가 죽고 어떻게 알파파가 될 것이다.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기가 옹알옹알 한다. 그런데 여러분이 박수를 다 치고 예 하고 함성을 지르면 옹알옹알 소리는 들려 안 들려? 근데 그거 같은 소리예요. 내 속에 흐르고 있는 베타파를 강력한 알파파를 집어넣어주면 베타파는 끽 소리 못해. 그래서 우울증을 한번 치료해보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기 전에 여기에 요약한 An experimental treatment, 실험적 치료 방법이 나와서 어떤 우울증 환자들, 약물에 도저히 듣지도 않는 우울증 환자나 그 다음에 전기 쇼크 치료를 대신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이게 여기 이제 자석이에요. 이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파를 조절할 수 있는 기계야. 컴퓨터하고.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가 딱 알파파로 탁 나가도록 이 탁 기계를 조절해 가지고 이 뇌 속에다가 강력한 자기파 알파파를 쏘아주는 거예요. 쏘아주면 뇌 알파파가 통하겠죠. 베타파는 약하니까 끽 소리 못하고
예,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탁 치료화 받고 나면 갑자기 기분이 뭐예요? 아, 좋아. 약도 안 먹고. 그 이 치료 한번 받는데 20만 원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지금 치료 받았어. 받고 20만 원 내고 아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그래서 나가다가 이제 백화점에 잠깐 들려가지고 옷가게에 잠깐 들려가가지고 아 마침 세일하는 거. 10만 원짜리 브라우스를 뭐예요? 3만 원에 샀어. 그런 걸 여자들 뭐라 그래요? 돈 벌었다 그래요. 7만 원 벌었대. 그래서 이제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또 이제 극장에서 좋은 영화를 봤어. 영화를 봐도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아지는 수가 있죠, 그렇죠? 어떤 영화 봤을 때, 내가 감동 받았을 때, 무엇으로 참 진실, 선, 그렇죠? 미, 오늘 사랑 이야기, 예, 아, 참 좋은 영화였어. 그러면 네, 그게 영화로부터 내가 뭘 받은 거예요? 진선미 사랑 에너지를 내가 받은 거예요. 그 영적 에너지가 영화로부터 왔으니까. 뇌파가 베타파이던 것이 뭐예요? 알파파로 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좋은 영화 이런 건 참 좋습니다. 뭐는 해로울까? 우리 한국 TV 방송에 연속가. 맨날 뭐요? 내년! 뭐 이래서 하고. 이 애미의 원수를 꼭 갚아다오. 어머니! 이래서 하고. 이런 건 다 우리 뇌파를 베타파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게 재밌대. 그리고 또 영화 보면서 주로 재벌집 착한 아들이, 가난한 여자 회사 여자 직원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재벌집 회장 부인은 어떻게도 둘 사이를 어떻게 떼어놓으려고, 그래서 다른 재벌하고 결혼시키려고. 그러면 막 사람들 그걸 보면서 그 아들 엄마를 보고 저 년 봐. 그 막 베타파하고 유전자 꺼지면서 그게 재밌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그런데 심취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진짜 참.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워. 그래서 이제 이 여자도 그런 기분 좋게 이제 카페에 가서 좋아하는 커피 한잔 마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만들어서 먹고 아 오늘 참 기분 좋다. 그러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텔레비 보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왔어. 여보세요? 하고 전화 받았어. 그쪽에서 여보세요? 하니까 그쪽에서 내다 그래. 내다가 누구요?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내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될게? 즉각적으로 알파파가 뭐예요? 베타파로
그거는 20만 원 안 내도 내 밥은 편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날 20만 원씩 내고 그 치료를 어떻게 받아? 치료 받아도 어떻게? 전화 한 통화 내다 하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우리 인공적으로 인간의 기술로 아무리 잘 치료를 해놔도 부정적인 이 영적 에너지, 악령이 타닥 한마디만 해버리면 뭐예요? 그냥 베타파로 확 돌아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영적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저녁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쑥을 다 뭐예요? 버리고, 버리고 내가 이 쑥을 버릴 만큼 강력하게 알파파를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알파파로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강력하게 선택해라.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울산시청에서 두툼한 봉투가 우편으로 왔어, 저한테. 뜯어보니까 놀라운 소식이야. 무슨 소식이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벌써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그 당시 기준으로 돌아가셨는데, 떼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저 앞에 땅을 제 이름을 해놓은 게 있어. 전 몰랐단 말이야. 아마 우리 할아버지도 잊어버렸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울산시청에서 이 땅을 내 땅을 수용해서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하다가 뭐, 그래서 나를 어떻게 찾아낸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다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서류를 보냈는데, 이야, 여러분, 그때가 1975년도인가 그랬어. 그 당시에 75년도에 5억. 와, 지금 한 50억 될 거야. 예. 굉장한 땅이야. 와, 5억이면 그때는 막 큰 돈이었어. 50억. 근데 저는 미국에서 의사 생활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뭐 시청에 왔다 갔다 하고 서류 만들고 뭐 이럴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한국에 제일 제 고등학교 때 제일 친하게 지냈던 미스터 구라는 친구가 있어. 그 미스터 구를 찾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 자기는 그 방면에 뭐예요? 한 자기도 한 몇 번 해봐가지고 내가 다 해준대. 고맙다. 그래서 자기 시킨 대로만 하래.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인해라. 그때는 지문도 찍고 뭐 이래가지고 인감 도장 다 만들고 그래서 완전히 제가 뭐예요? 일임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3개월 만에 이제 5억이 나온다.
했는데 저는 뭐 정신없이 바쁘죠. 매일매일 미국서 의사 생활을 한다는 게 보통 바쁜 게 아니에요. 한참 왔다 갔다 하다 보니 6개월이 지났어. 근데 이 자식한테 소식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또 연락을 하니까 아 조금 뭐 한 달만 있으면 나온다 뭐 이래서 다가 결국 알고 보니까 이 자식이 뭐예요? 이제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식이 그 돈 보상 다 받아가지고 어? 라스베가스 와가지고 다 날렸어. 열 받아 안 받아. 아무리 이상구 박사가 뭐 무조건적 사랑 어쩌고 했어도 네? 그거는 강의할 때나 얘기지. 네? 네. 그거를 실제로 현실 사회에서 뭐예요? 그걸 직접 당하면 와 겁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와, 막 죽겠어? 어? 죽겠어? 어. 밥도 못 먹겠고, 응. 아,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어. 잠자려고 눈만 탁 감으면 돈 50억이 왔다, 눈앞에. 그리고 미스터 국 그 자식 얼굴이 뭐야? 맞아. 그럼 막 죽겠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요, 입 안이 바짝 말라요. 입 안이 바짝 말랐는데, 그러니까 자꾸 물을 마셔야 돼. 그래서 화장실 가서 물 마시면 또 물 마시니까 소변 매러워. 이래가지고 한 번은 물 마시러 갔다가 또 다음번은 또 소변 보러 갔다가 가만 보니까 이거 밤새도록 이렇게 끝나겠어. 예. 네. 이야, 그리고 막 혈압이 오르고 막, 예. 네. 잠자기는 걸렸어. 그래도 제가 옛날 기억이 있어. 아시겠죠? 내가 웃을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었지만, 예? 어떤 놈이 흐에 해도 뭐요? 웃을 거야. 그래서 결국은 성취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재워 주시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재워 주시는 거요? 내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영적 에너지를 켜줬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알아도 열은 열대로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그것과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스터 구 그 좋은 친구를 욕심을 나게 만든 그 놈도 누구요? 그게 악령이야. 그래서 이 악령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 비참하게, 예?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착하던 사람도 어떻게? 견물생심이라, 그렇죠? 50억을 보니까, 5억을 보니까, 예? 그러면 너무 정확할 필요 없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났겠어? 이거 가지고 도박을 해가지고 따면 뭐예요? 따면 자기도 돈도 벌고 옥 돌려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거 누가 그런 생각을 넣어줬어? 그래서 그게 악령이야. 그래서 악령이 그런 그런 이상한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순식간에 그 엉뚱한 결정을 하게 해가지고 돈 다 잃고 거기에 중독이 확대가지고 한국에는 자기 집도 팔아가지고 가가지고 완전 패가망신해버려.
그게 이제 악령이 한 인간을 파멸시키고. 그래가지고 제 2차적으로 누구까지 파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구. 그래? 네가 하나님의 길, 뉴 스타트로 가는 거야? 안 될걸? 그래서 미스터 구를 이용해서 나를 어떻게, 분노에, 증오심에 불타가지고, 예, 잠도 못 자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예, 유전자 다 꺼지게 하고. 그럼 내가 거기에 뭐야? 휩쓸리면 나도 끝난다고. 아니야, 나는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결심을 했냐면, 이왕 내가 잠을 못 자고 밤새 이렇게 괴롭기보다는 아예 뭐예요? 밤새도록 뭐예요? 노래를 부르자, 노래를. 그래서 제가 무슨 찬송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무슨 곡을 선택했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걸 선택. 그래서 이 곡이 이렇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여러분, 이 찬송가들이 참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사도 좋고, 내용도 좋고, 찬송가에는 부정적인 게 없어요. 모든 게 감사하고 희망적이고, 응. 그러면서 이제 상상을 하는 거야. 그래, 돈 있으나 없으나 뭐예요? 나는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 있잖아. 그래서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상상을 하면서,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상상하니까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예. 네. 제가 해군 군의관으로 복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 타고 바다에서 나가면 한 달, 바다에서 살아야 돼. 그때 그, 밤에, 날씨 좋은 날 밤에, 그 달 밝은 밤에, 이 군함 그 갑판 위에 탁 나가서 바다를 보면요, 달빛이 바짝바짝바짝바짝 하면서 그 달길 쫙 길인데, 그걸 하늘 가는 밝은 길로 상상을 하면서 탁. 그래서 한 번 부르고, 또 한 번 더 부르고, 두 번, 세 번, 네 번, 부를수록,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안 하면, 밤 꼬박 새고,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오줌 내고 물 마시다 끝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완전히 녹초가 되는 거죠. 뭐, 어떻게 강의를 하며, 어떻게 상담을 합니까? 어떻게 운동을 해요? 죽이는 거야, 악령이 나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세 번, 자 이번이 네 번째구나. 이제 다섯 번째구나. 여섯 번째구나. 이제 일곱 번 불렀구나. 이제 여덟 번째구나. 라고 했는데, 눈이 떠져. 아침이야! 잤어! 와, 역시 하나님이 내 멜라토닌 유전자를 어떻게 켜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아주 기분 좋게 잤지. 이야, 내가 이런 경험을 다 해보다니. 예.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확실한 선택을 해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전 물론 그 노래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죠. 그러나
노래를 안 부르면 뭐예요? 이게 맨날 돈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래서 열받다가 볼일 다 봤고.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돈이 안 보이도록 뭐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만 보이도록 강력하게 상상을 하면서 와. 그래서 그날 아주 컨디션도 좋게 신나게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잘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퇴근해서 들어와서 이제 샤워하고 자려고 이제 딱 불을 탁 끄는 순간 또 미스터 구가 왔다 갔다. 이야. 그러니까 이 악령이 또 이제 그러니까 악령은 내 혼자 있을 때 습격한다 이 말이야. 알겠죠? 강의실에 있을 때는 악령이 잘 안 와요. 그렇죠? 왜 여기는 진선미가 넘치니까. 그런데 내 혼자 방에 들어가면 그때 노래를 불러라 이 말이야. 노래로서 병이 낫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노래를 부를 만큼 생명 쪽을 강력하게 선택하라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시작이다. 하늘 가. 그래서 그날은 일곱 번째 들어갔다 싶은데 눈이 떠져. 여러분, 그걸 제가 다섯 번 통했어. 그래서 여섯째 날 아침에 눈을 탁 떴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탁 들어오냐면, 그것도 이제, 성령이 주신 생각이지. 제 마음속에 넣어져. 야, 이 놀라운 경험 아니냐? 네? 그래서 이런 경험은, 이런 경험을 영적 경험이라 그럽니다. 이런 경험은 돈으로 값을 매길 수가 없지 않느냐? 막 그래도 값을 매긴다면 하룻밤에 1억이라고 치자. 사실은 1억 줘도 할 수가 없는 영적 체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룻밤에 1억이라고 치고 따져보니까 하나님이 벌써 나한테 뭐요? 5억을 물어준 거야.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제가 그 다섯 밤을 그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요. 하룻밤에 1억씩 돈을 지불하고라도 그런 경험은 할만 뭐요? 하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 순간에 나는 옥 뭐요? 하나님이 다 나한테 물어줬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옥보다 더 많이 물어준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왜 그 경험을 다섯 밤이나 하게 해가지고 그게 옥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이제 미스터 구를 미워할 이유가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 미스터 구를 깨끗이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날 신나게 그래서 그날 밤에 탁 와서 또 기도를 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한 번 딱 했는데 잠들었어. 자, 그 다음 날 아침에 깼어. 깼더니 미스터 구 생각을 한번 해봤어.
안 미워. 안 미워. 안 미워. 용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미스터 구 그 자식이 돈을 떼먹은 바람에 내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선물을 받아봤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게 1975년도인데 5년에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은 분들한테 제가 강의 시간에도 이 얘기를 해준 때가 많았어요. 그 이 얘기를 해줄 때마다 미사구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뭐예요? 해 주실 수 있고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영적 선택을 하셔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특히 내가 암 환자로서 다 이 마음속에 그 아주 나쁜 놈, 나쁜 연놈들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잊어버려야 돼.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다 보니까 그 명단이 있더라고. 용서하지 못할 연놈들의 명단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명단을 제가 적어봤어. 적어가지고 이제 그때로부터 한 사람씩 제가 잠들기 전에 하나님 이 사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한 일주일 어떤 때는 한 달 다 하고 나면 안 미워. 그 다음에 다음 사람. 네. 그래서 명단을 결국은 다 없애버렸어. 아시겠죠? 그 명단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 여러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속 저 깊은 데를 잘 살펴보시면 그 어두컴컴한 데가 있어. 그 어두컴컴한 데 감옥이 있어요. 그 연놈들을 가둬놓은 감옥이 있다. 그 형량은 다 뭐예요? 무기수예요. 무기지. 절대로 석방 안 해. 그리고 사형도 안 시켜. 왜? 평생 내 평생 미워하도록. 그게 우리야. 그래서 여러분 가끔 시간이 나서 혼자서 심심하다 할 때는 그 명단을 또 살펴봐. 몇 호실에 어떤 놈이 있나. 그러면 몇 호실로 해서 너 올라와. 그래가지고 또 드립다 욕을 하고 마음속에서 여러분 다 그러고들 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감옥에 유지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쓸데없이 내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력을 소모하고 살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그 무기수들을 한 명 한 명씩 어떻게 석방해야지. 석방하고 그다음에 그 감옥을 리모델링을 그것이 해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그래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강력한 영적 에너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무한한 사랑이죠. 한이 없는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히 받으셔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그 유지관리비가 정말 낭비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데 쓴 유지관리비를 이제는 어디다가? 내 주위에. 뭐 뉴스타트에 기부하셔도 되고. 내 주위에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데 나의 그 영적인 힘, 그 사랑의 힘을 사용해가지고 행복해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